예. 저희가 준비한 2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5월 18일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광주로 지금 총집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윤석열 전 총장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공식 메시지를 냈습니다. 글쎄요, 이제 전면에 곧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예, 헌법 정신을 언급했던 과거하면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침묵을 좀 깼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볼 거예요. 그 5.18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근데 이현정 의원, 네. 이게 이런 말들이 문재인 정부를 애들로 비판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뭐 해석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낸 메시지의 근본 정신은 뭐냐 하면 결국 이제 5.18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라는 이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이제 좀 전에 퇴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결국 법치와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5.18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광주 민중항쟁을 통해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체제에 어떤 참목하는 바로 그런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거든요. 즉 독재 정권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점들을 어떤 민중의 저항으로서 뭐 정말 이 표현해 준 것이고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이제 꽃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87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민주주의 헌법이 완성이 됐고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들이 직선제로 선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윤석열 총장이 저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즉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이 헌법 정신의 어떤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 그게 출발점이었다. 그 정신은 뭐냐면 결국 이제 독재와 전제에 대한 배제였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좀 전에 그 퇴임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상식과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식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 5.18 정신일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은 그런데 바뀔 다음 화면은 조금 윤 전 총장의 톤이 높아진 것 같아요.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그리고 다음 거 바로 만나볼까요? 예.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냐. 그럼 이거는 현 정부 비판한 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현 정부를 비판한 게 맞는데요. 저 얘기는 조금 추가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어떻게 빼려고 했느냐, 어떤 점을 당신은 이 정부가 자유를 뺐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좀 명확해질 것 같고요. 적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레토릭이기 때문에. 수사.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이 볼 때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좀 훼손한 것 같다라는 이제 본인의 이 사견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자로서는 당신은 어떤 측면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훼손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근거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있을 때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네. 그 헌법 개정안 전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빼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냐 민주주의라는 게 인민민주주의도 있는 것이고 민중민주주의도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도 있는 것이고 즉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게 그게 이제 이 자유진영의 이제 해석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왜 헌법에다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넣는가? 바로 그게 이제 이야기하듯이 자유를 빼려고 했지 않느냐? 그게 이제 민주주의와 자유는 함께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대변인 같으신데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일단 해석하자면. 애둘러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이 윤 전 총장은 총장 자리에 있었던 작년에도 이 광주의 검찰청을 15년 만에 방문하면서 남다른 감회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15년 전 딱 이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전출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뭐 검사 생활을 하면서 떠난 후로 이 광주 고지검 총사는 처음 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5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예, 이도하 변호사님. 이게 사실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5.18 공식 메시지만 낸 게 아니라 사실 본인도 과거에 여러 차례 광주와 인연을 언급하면서 이런 윤 전 총장의 과거 추억과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5.18 모의재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울법대에 모의재판을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형사 모의재판을 학회 중심으로 하는데 그 모의재판에서 이제 검사 역할을 하면서 5.18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한 3학년, 4학년 돼야 검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1, 2학년 때는 뭐 1학년 때는 7, 9학번이니까 사건도 79, 80년은 아니었을 거고요. 이제 3, 4학년, 한 4학년 돼서 이제 검사 역할을 보통 주니까 그리고 82년 이 정도에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제 사형 구형을 하니까 그때 서슬이 시퍼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사실 학교에 있질 못하고 뭐 그때 이제 강원도 사찰을 떠돌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마 모의재판 형사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되게 그거를 자신의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생각해요. 밖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뭐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모의재판에서 뭐 검사 경력한 거 밖에서 모르는 근데 그 한 학년에서 한 명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약간 대표 선수 같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그 서슬이 시퍼렀던 시절에 사실 이제 고시생들은 다 저희 법대생들은 공부만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해서 막 그 강원도 사찰을 떠돌기도 했고 이런 게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소신을 지켰다 이런 게 자랑스러워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시험이 너무 늦게 되고 이래가지고 예. 검사로서 잘 못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부장이 될까? 검사장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요. 변호사를 잠깐 하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다시 자기 검사하고 싶다고 검사 들어가서 첫 임기가 그러니까 다시 들어간 검사의 임지 자기 너무 검사가 하고 싶다. 난 검사로 살고 싶다고 들어가서 첫 임지가 광주여서 그리고 대구하고 광주의 특징이 뭐냐면 법조인들이 그 지역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 중에서도 법관들 중에서도 지역에 근무를 딴 서울에 오는 걸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속 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광주의 한을 좀 전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메시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석을 잘 해주셨다면 조부 대변인님. 네. 메시지 말고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냐. 정치인 윤석열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떤 포인트냐.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정치 대비 선언 아니냐. 그리고 호남과 중도층 공략의 전략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누가 뭐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호남과 중도층에 대해서 5.18에 메시지가 없다면 정말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로 향후 정치 일정에 불이익이라고 뭐 굳이 얘기하면 이불리를 따지면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는 내야 되는데 본인이 아직 정치적으로 훈련되거나 준비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 때 정식으로 만약에 그러면 5.18의 행보를 거치면서 하게 되면 많은 기자들이 붙게 되고 공개 일정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근데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 광주를 찾았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때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대중에게 가감 없이 공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니고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측면 있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의견의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개적인 행보를 하기에는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해서 어떤 이런 5.18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께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래서 사실상 정치 행보 시작 아니냐? 아직은 뭐 공개 일정이 나오면 그때 해야 된다고 봐야겠죠. 뭐 그전 아니면 그 예열 단계 초읽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구장 차장. 근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들이 이제 속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전면에 등장하기 직전의 예열 단계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33대 26, 이낙연 9. 일단 윤 전 총장이 꽤 자맹이 길어지는데도 네. 지지율은 일단은 굳건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의 특징을 그 말씀드리면 KSOI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1번 윤석열, 2번 이재명. 아, 그래서 이제 후보자를 초이스하는 거고요. 한국 갤럽의 경우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을 불러주고 한국 갤럽이 하는 조사는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그 대선 주자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응답자가 생각을 해서 불러줘야만 그걸 카운트를 하거든요. 이게 숫자를 세거든요. 예. 거기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윤석열 그 이 전 총장이 높을 때도 있고 이제 낮을 때도 있는데 지금의 이 민심으로 봐서는 여전히 후보 선택지에 만약에 윤석열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려고 하는 국민이 10명 중에 아니 3명 중에 1명꼴로 있구나. 상당히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도 계속 굳어질 것이냐. 이것은 선거의 구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윤 전 총장이 이 그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그리고 어느 진영과 함께 할 것인가가 결정된 이후에 이 민심의 이 그 향배가 갈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할지 어느 세력과 함께 할지에 따라서 유불리와 이 지지율의 이 고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33, 이재명 26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화면을 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 5.18 메시지를 낸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아니 검찰개혁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사람이 5.18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차라리 이종격투기, 격투기에 나가서 적성에 맞을 것 같은 이미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사가 보되면 이거는 그냥 정청래 의원 개인의 얘기고 전반적인 여당의 분위기가 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표현이 약간 거칠 뿐이지 실제 어떤 주류적인 생각 자체는 저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 일반들이 느끼기에 여전히 검찰은 아주 강력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흑자들은 검찰 파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주의의 아주 상반된 대척점에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에 했던 수사들을 보면 굉장히 거칠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수사관들을 한 번에 동원해가지고 뭔가 그 대상을 압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반해서 그 수사들의 또 방향은 전부 어떻게 보면 검찰에 약간 그 공격적이거나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히려 검찰 내부의 비리나 부정부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온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98만 원 불기소했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전히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의 선수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내로남불의 프레임이 본인을 올가맬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검찰주의자로서 아주 강력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던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했던 검찰 파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윤 전 총장의 침묵을 깬 5.18 메시지 말고도 호남의 구애를 이어가고 있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오늘 5.18 추모제에 처음으로 초청을 받아 광주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 반경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시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일제권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아픔에 감사합니다. 정말 아빠는 같은 분 형을 올려서 누구 사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도하 변호사님, 뭐 어떤 속내가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서 일단 유족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악수 감사하다 뭐 이런 이제 훈훈한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된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에게는 높은 평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정은천 의원하고 성일종 의원 이 두 분은 저는 사실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이 두 분이 그러기 전에 개인적으로 모임을 같이 해서 각각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호남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정은천 의원은 이제 호남 출신이어서 호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당내에서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일종 의원은 충청도가 그렇죠. 지역인데 그 지역이 또 이제 호남하고 그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해왔고 또 성일종 의원은 정무위 간사를 하면서 그 5.18 유족들 관련 법안 통과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초청이 되는 이 두 분의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초청을 받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이 참 그런 게 이분들이 노력한 거 알았지만 유족들이 또 환영해 주는 게 되게 그게 고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알아주는 게 되게 고맙고 그뿐만 아니라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죠 호남에 빨리 갔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남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변화가 좀 더 이렇게 그 전에도 다른 지도부들도 노력을 했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번 가면서 또 이게 가속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유족들이 저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 실질적으로 뭐 표를 계산하고 이런 거보다는 일정 부분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진심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정치인이 또 힘이 나는 거거든요. 예. 예. 제가 앞서 이 5.18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얘기 화면도 다 만나봤었는데 최근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인물 끼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그 속내가 궁금한데 누군지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실력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용기를 가져야지 혹시 일을 하면서 비판과 갈등과 이견이 있더라도 자기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김종인 전 부총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화두를 들고 나오는지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경제 대통령 얘기와 함께 대선 주자로도 나올 수 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 3주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과 꽤 뭔가의 교감이 있는 듯해 보이더니 이번에는 김동연 띄우기다. 정치 구단이 괜히 띄우진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글쎄요. 뭐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좀 띄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뭐 이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요 앞에 있는 이 청계천의 옛날 판잣집에서 거기서 이제 자라나서 정말 본인이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은 또 야간 고등학교 덕수상고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그 대학을 나와서 정말 입지연적으로 성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쪽 아주대 총장을 하다가 이제 경제부총리로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이 대권 후보로서 경제를 잘 알고 등등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계는 그거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본인의 그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본인이 추미애 장관과 대결을 하면서 결국 본인이 이 정권과의 어떤 대립각 그리고 또 본인이 세우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하나에 가지고 나왔잖아요. 공정이라는 부분들을. 그다음 김동연 부총리는 뭔가? 뭐가 있는가? 어떤 시대정신이 그렇죠. 어떤 시대정신과 또 이 정부에 대해서 왜냐하면 초기에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뭐 주 52시간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 초기에 이 정권의 경제 문제를 기반을 닦았던 분입니다. 자 물론 장하성 실장과 다툼이 있었다고 해서 과연 그렇다면 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과연 본인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본인이 또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단지 경제를 잘한다고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좀 전에 아까 여론사 보셨지만 또 한국갤럽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국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분들, 즉 김동연은 뭐다 이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매칭이 저는 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 윤석열 전 총장의 오랜만에 메시지까지 이 차기 대선 구도 하나하나 5.18 관련해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